이제 마지막 프로젝트, 네 번째 프로젝트인 사물 분류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분류 앱은 룩 익스텐션이라는 확장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웹인벤터에서 미리 사물 분류를 시켜놓은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결과 값이 위에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시계를 지금 찍으면 클락하고 0.6369이 나오시죠? 자, 사물 이름과 자, 그리고 정확도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 사물 분류 그 머신러닝에는 그 익스텐션 그 머신러닝에는 그 카테고리가 999개 이상이 지금 인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되게 많이 지금 들어있죠? 이거 다 근데 영어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그 사물 분류 앱을 그 한번 살펴보면, 우리 필요한 컴포넌트를 살펴보면, 자, 결과 표시할 수 있는 레이블 컴포넌트하고요. 자, 그리고 웹브라우저, 그 사물을 그 사진을 찍었을 때 보여지는 자, 웹브라우저하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 플러스 버튼이 있고 토글 버튼이 있죠. 그러니까 사진 찍는 버튼과 그 카메라 전원 버튼을 지금 만들어 놨고요. 자, 우리 수평 배치 안에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룩 익스텐션인 그 확장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그 사물 분류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구글에서 웹 인벤터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고, 자, 새 프로젝트 시작해서, 시작하기 클릭해서, 자, 우리 이름을 사물 분류니까, what is it 하고 입력을 해놓을게요. 열렸죠? 자, 먼저 필요한 컴포넌트를 먼저 컴포넌트 추가해 볼게요. 자, 우리 그 확장 기능에 지금 보시면 룩 익스텐션 그 머신러닝 모델 만들어 놓은 그 확장 프로그램이 확장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임포트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룩 익스텐션 먼저 컴퓨터에 저장시켜서 우리 확장 기능에 추가 한번 해 볼게요. 자, 도움말에 확장 기능. 자, 클릭해서, 자,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look extension.aix가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다시 웹 인벤터로 돌아와서, 자, 확장 기능 먼저 추가해 놓을게요. 자, 확장 기능 추가해서 파일 선택. 그래서 룩 익스텐션 .aix 자, 선택하고 임포트 합니다. 추가했는데 약간 시간이 조금 걸리죠? 자, 잠시 기다릴게요. 네,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자, 룩 익스텐션부터 먼저 끌어다 놓고요. 룩 익스텐션이라고 적어져 있지 않고 그 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 레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레이블 끌어다 결과 표시할 수 있는 레이블을 끌어다 놓고요. 우리 미리 이름을 바꿔볼까요? 이 이름은 결과 표시니까 이름을 결과 표시라고 이름을 바꿔보고 자 그리고 이 속성창에서 우리 텍스트에 보시면 글자가 그대로 레이블 텍스트라고 보이시죠? 우리 결과 표시할 거니까 레이블 텍스트가 안 보여지는 게 좋죠? 그래서 텍스트 값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웹뷰어가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웹뷰어를 드래그 해놓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그 사진 찍는 버튼하고 자, 카메라 전환시키는 버튼 지금 두 가지를 나란히 놓기 위해서 우리 레이아웃의 수평 배치를 웹브라우저 아래에 끌어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상자 인터페이스 클릭해서 버튼을 수평 배치 안에 이렇게 놓습니다. 자, 우리 지금 버튼1과 버튼2는 하나는 사진 찍는 거, 하나는 그 카메라 전환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 둘 사이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버튼 하나를 더 추가해서 자, 버튼 1에 대한 이름은 이제 얘가 사진 찍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사진 찍기 버튼이라고 얘기할게요. 라고 입력하고 자, 우리 속성에 있는 텍스트 값은 classify라고 입력을 해놓을게요. 사진 찍는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 2의 이 값은 이 사진 찍는 거랑 그리고 버튼 3에 있는 값에 간격 띄우는 것밖에 안할 거예요. 그래서 버튼 2에 해당되는 그 텍스트 값은 지웁니다. 자, 그리고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로 바꿔주세요.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 이제 버튼 3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버튼 3의 이름은 카메라 전환이라고 적고, 카메라 전환 버튼 라고 입력하고요. 자, 속성에 있는 텍스트의 값은 토글 카메라 영어로 적는 겁니다. 토글 카메라 라고 입력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얘 수평 배치에 지금 그 수평 배치 안에 있는 이 버튼 양쪽에 사진 찍는 거랑 카메라 전원 버튼이 양 왼끝에 있지가 않죠. 자, 이유는 그 수평 배치가 지금 다 너비가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수평 배치 컴포넌트 클릭해서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 찍는 버튼과 카메라 전원 버튼이 양 끝에 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우리 new 컴포넌트의 속성을 바꿔줘야 되겠죠? 항상 그 확장 기능의 웹뷰어를 반드시 연결시켜줘야지 사물할 수 있는 사물 분류 그 사진 찍은 이미지를 연결시켜 줘야지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웹뷰어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이제 코딩으로 이제 디자인이 끝났으니까 이제 블록으로 들어가서 이제 코딩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먼저 우리 룩 익스텐션 자, 그 모드를 준비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룩 컴포넌트 클릭하고 자, 클래시파이어 레디 해서요. 우리 결과 표시에 지금 결과 표시 레이블에는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준비시킬 때 결과 표시 레이블에 준비라고 표시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과 표시 텍스트 값을
걸어다 놓고, 자, 우리 공통 블럭에 있는 텍스트 클릭해서 빈 문자열 하고 여기에 준비라고 입력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사진 찍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진 찍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비디오로 데이터를 분리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진 찍기 버튼 클릭했을 때 선택하고, 자, 우리 룩 컴포넌트에 들어가서, 자, 우리, 룩. 클래스파이 비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도록, 실행시킬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사진 찍기 버튼을 이용해서 사물을 찍었으면 결과 표시에 표시해야 되겠죠. 분류 결과를. 그래서 룩 컴포넌트 클릭해서 분류 결과를 나타내는 dot classification을 끌어다 놓고요. 자, 결과 표시 레이블 클릭해서 결과 표시 레이블 텍스트 값에, 자, 우리 결과 값은 리스트 배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열 형식의 그 리스트 형식에 맨첫 번째에 있는 값을 표시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바로 리스트만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분류 결과는이라고 표시되도록 한번 분류 결과라는 글자도 추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텍스트의 공통 블록 텍스트의 합치기. 자, 끌어다 놓고요. 자, 다시 한번 텍스트 공통 블록 텍스트 클릭해서 비문자요. 그래서 분류 결과, 이렇게 분류 결과는 뒤에 리스트를 이용해서 첫 번째에 있는 리스트 값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통 블럭 리스트 클릭해서 항목 선택하기 리스트 위치. 우리 결과에 있는 그첫 번째 값이죠. 그래서 결과에 마우스를 대서 가져오기 결과를 선택하고, 자, 그리고 우리 몇 번째에 위치한 값이죠? 첫 번째에 위치한 값이죠. 그래서 수학에 0을 끌어다 놓고 첫 번째에 위치한 값. 자, 이렇게 하면 이 결과에 첫 번째에 있는 값이 지금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분류 결과 점점하고 뒤에 표시가 되죠. 자, 이제 카메라 전환 버튼 이제 클릭했을 때 이벤트 처리 한번 해야 되겠죠? 자, 카메라 전환 버튼, 자, 클릭했을 때, 자, 끌어다 놓고요. 자, 누구 컴포넌트에 들어가서, 자, 우리 카메라 전환 바꿔주는 거죠. 촬영 모드 바꿔주는 건 토글 카메라 페이싱 모드였습니다. 그래서 토글 카메라 페이싱 모드를 끌어다 놓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코딩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지금 표시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웹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빌드에서 APK용 QR 코드 제공. QR 코드가 뜨면 스캔해서 다운로드하고 설치까지 합니다. 자, 이제 QR 코드가 이제 보이니 스캔하고 이제 다운로드하면 되겠죠.
다운로드해서 설치합니다. 설치 끝났으니까 열어볼게요.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저는 지금 키보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분류 결과 키보드 0.6811. 자, 이렇게 작동하는 거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지막 프로젝트인 사물 분류 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